아직 한 명도 안 들어왔어. 들어왔다. 안녕. 안녕. 누구지? 나 테일러. 카야. 일로 와. 일로 와. 에이치. 카야. 에이치. 에이치. 아야. 앉는 거 진짜 싫어. 카야 일로. 에이치. 가자 산책하자. 산책 옳지. 머리 흔드는 거 봐. 아이고 원스 안녕. 안녕. 왜 그래? 오랜만에 보이스 언니가 아닌 맞아 얼굴이 나오는 브이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스케줄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어요. 샤샤샥 진행이 잘 돼가지고 오늘 촬영 되게 뭔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서 숙소에 무사히 잘 도착해서 브이앱을 하고 싶었는데 쯔이도 마침 브이앱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딱 켰지용. 안녕. 내 배에서 여보? 소화되는 소리야? 아니야 전혀 안 먹었어. 아 진짜? 배 소리가 나. 배고파? 조금. 뭐 먹을래? 나 과자 있는데. 그래 이따가. 이따가? 어. 아야야이. 일본어 해달래요. 하이 미나상. 곤방와. 곤방와. 트와이스 노 다현. 쯔이 데스. 하이. 카야 데스. 내가 아카. 아카이. 하이, 今日は 스케줄은よく終わりました. 쯔이짱, 오나카스이다. 하이, 오나카스이다. 私は今日チョコレート 스무디 飲みました. もうすぐ 니언노 콘서트. 하이. 얼마 안 남았어. 며칠이야. 하이. 얼마 남았지?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쿄가 2가츠 22일치 맞나? 며칠 남았어? 개츠요비. 어, 라이슈. 라이슈모. 라이슈모. 하이, 라이슈. 라이슈 데스. 라이슈. 도요비. 하이. 스노도 게임하쇼. 미나상. 에피소드 있나? 에피소드? 아, TMI. TMI. 나 TMI 뭐 있지? 요즘
제가 잠자기 전에 네. 내일 아점 뭐 먹을지 생각을 해요. 그건 나도 그래. 그래서 네 행복하게 잠들 수 있었던 거. 저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뭐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스시를 시켰어요. 오. 네. 쭈이 뭔가 되게 좀 생각보다 늦게 자는데 되게 일찍 일어나. 잠을 그렇게 많이 안 자는 것 같아. 맞아. 내가 늦게 잘 때도 있고 일찍 잘 때도 있는데 어느 시간에 자도 한 그 요즘에는 9시쯤에 무조건 일어나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습관이 됐나? 몸에 배웠나 봐. 그게 그리고 그래, 또 이게 완전 암막커튼이 아니잖아? 암막커튼인가?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 같아. 햇빛이 들어와서 나 완전 차단돼 있어. 나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 햇빛이 나 깨우는 것 같아 항상. 가야 어떻게 엄마만 보냐? 원숭이 눈빛 봐야 돼. 카야, 나 왜 그렇게 봐? 카야. 버트코, 버트코. 그렇지. 코, 버트코, 코, 코. 그렇지.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조용해요? 댓글 읽고 있었어요. 배고파. 줄까 지금? 과자? 초콜릿? 아니야. 이따가. 오케이 오케이. 뭔가. 오늘 아 오늘 2월 22일이야 트와이스네. 뭐지? 그냥 사실 브이앱은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냥 원스들 이렇게 댓글 보는 것도 너무 힐링돼요. 안녕. 다현 언니는 요즘 노래 들어? 요즘? 응. 요즘 네. 어떤 거? 어떤 거 많이 들어? 저는 느린 거 아니면 좀 댄스 그런 거 들어? 저는 만약에 차에서 드라이브 할 때 노래를 듣는다면 좀 신나는 음악이 좋은데 집에 있거나 숙소에 있을 때는
좀 잔잔하고 조용한 음악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야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 그래서 그냥 막 원곡보다 뭐 피아노 반주로만 된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요즘 유튜브에 그냥 뭐 발라드, 뭐 팝송 이렇게만 쳐도 되게 뭐 3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맞아. 있고 그렇잖아. 맞아, 나도 그거 튼 적 있어. 그래서 뭔가 내가 일일이 음악 그 앱에서 하나하나 선택해서 듣기도 하는데 가끔은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듣기도 해요. 네, 너무 귀여워 지금. 엄마만 봐, 엄마만 바랄게야. 내일도 스케줄 하려면 빨리 화장 지우고 씻어야 되는데. 아, 배설이 떠날 것 같아. 괜찮아. 만약에 소리 날 것 같으면 소리 질러. 원수 아! 이해해 주세요. 그르그르. 우와. 소리 참 커. 원수 너 들렸나? 어, 근데 배설이 나는 거 나 오랜만인 것 같아. 진짜. 그래? 나 내 자신 배고프게 배고프게 하진 않거든. 잘 평소에. 근데 오랜만에 내 배설이 든네. 필터 낄까? 이거 좋아해? 필터? 이거 안 낀 거지? 응. 재미있는... 아, 넘어갔다. 또 무슨 이거 왼쪽 볼 찌르고 한전은 감고 그런 비슷한 댓글 봤어요. 아 진짜? 무슨 뭐야 다시 올려줘요. 너 내려 올라갔어 댓글이. 이거 왜 안 돼?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봐. 아 그러네. 어딨어? 찾고 싶다. 와, 나 배설이 떠날 것 같아. 괜찮아, 수희야. 난 물 마시고 와야겠다. 갔다 올게. 어, 갔다 와. 아이고.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지 않아요? 아 이것도 괜찮다. 왔어? 예스.
아니 필터가 있다가 없으니까 좀 허전하긴 하다 뭔가. 그치. 뭔가 어두워 보여 갑자기. 맞아. 필터 끼다가 이거 하니까. 하자. 그래. 자 이거 1 아니면 2 괜찮지 않아? 1? 이거 아니면 2? 아니면 이 밑에 거? 이거? 난 이거. 오케이. 나연 언니도 브이앱 하고 있다는데? 엥? 이중 브이앱이 돼? 진짜? 헐. 이거 연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통화하는 것처럼. 아 배고파. 줄까 줄야? 아니야 뭔가 지금 과자로 안 채우고 싶지 않아. 나몬드 있는데.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막상 키니까 할 말이 무슨 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치? 아니 V 몇 년 차인데 지금 V만 키면 생각이 안 나. 그게 왜 그럴까? 근데 원수랑 안 만난 지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희 마지막 활동이 마지막 원수 본 게 휠 스페셜이에요. 왜냐면 모에모랑 알켄스를 원수 없이 활동했으니까. 맞아. 거의 1년, 1년 조금 더 넘었어 원수 안 본 지. 그래서 진짜 너무 그리워요. 이렇게 원스랑 음방에서 얘기하는 거 저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니까. 언니는 혼자 밖에서 밥 먹을 수 있어? 나? 다 오픈하고? 아니면 좀 다 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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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어. 아 진짜? 딱 밥만 먹고 딱 나오면 괜찮아. 약간 카페는 혼자 못 있을 것 같고 밥은 혼자 먹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요즘은 식당 가도 혼밥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창문 보고 혼자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된 데도 많아서. 맞아. 근데 어제 스텝 언니랑 제가 어제 들었어? 들었지? 제가 어제 혼자 마사지 받으러 갔어요. 받고 이제 숙소 걸어오는 길에 갑자기 저희 헤어 해주시는 언니 스텝 언니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언니도 집이 저희 숙소 근처여서 같이 걸어왔는데 그래서 걸어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혼자 밥 먹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얘기가 이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뭐 혼자 밥을 잘 먹는데 근데 밖에서 왜 이렇게 불편한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런 1인 테이블이나 그런 좌석 그런 거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말고는 뭔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럴 수 있지.
눈치 보여서 그래요. 맞아요. 눈치 좀 보여요. 사람 아무도 없으면은 아니야. 오히려 사람 많은 게 나아. 왜냐면 사람 없으면 너무 혼자 덩그러니 그런가? 그 가게 주인님이 너무 나한테만 그리고 아예 그냥 사람들이 많으면 좀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분식점은 괜찮을 것 같아. 분식점? 그렇지 않아? 근데 요즘은 그렇게 혼자 먹어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 없지 않아요? 이상하게 보는 게 더 이상한 게 아닌가? 뷔페에서 혼자 먹는 게 레전드. 어 갑자기 생각이 났다. 내가 연습생 때 지하철 타고 학교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지하철에 그럼 6천원, 5천원, 6천원 정도 그런 뷔페가 있어. 지하철역에. 그래서 내가 그런 데 혼자 가서 먹은 아 진짜? 기억이 있어요. 연생 때? 버터는 진짜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버터 맞아. 가만히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항상 뭔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고 있거나. 근데 카야는 저렇게 빤히 엄마만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고. 아까 댓글에 손가락 심장이라고 댓글이 계속 생각해봤는데 손가락 하트였어. 손가락 심장. 번역기로 돌리시는 건가? 손가락 심장. 쯔위와 다현 안녕. 둘 다 사랑해. 사랑해. 마무리가 왜 이래? Nayeon 언니도 하고 있어요? 와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볼 수 있나? 이걸로? 다른 폰으로 볼 수 있나? 동시에 볼 수 없겠죠? 근데 아까 그 컴퓨터로 켜놓고 두 개 같이 본다는 원수도 있었었어. 폰 하나로? 아니 컴퓨터로 이렇게. 아. 그러면 어떻게 봐? 이렇게 최근 한국어 연습 정말 열심히 하고 있대요. 화이팅! 아, 화이팅! Please marry me. 고민해볼게요. 일라 코코 옳지. 앉아. 괜찮아. 어떡해? 왜지? 왜지? 앉는 거 왜 이렇게 싫어해? 버터?
다현이 스시집에서 스시 말고 아이스크림만 다섯 번 리필해 먹은 거 사실인가요? 아이스크림 맛집으로 소문. 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 누가 말했나? 내가 말했나?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말한 적이? 아, 나 스시집 가서 그러니까 물론 스시도 맛있었는데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엄청 리필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께서 감사하게 저를 알아봐 주셔서 팬이라고 그러셨었나? 그래서 되게 신나게 리필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 그런 적 있었어요. 나 이거 내가 발랐어 어제. 나도 반짝이 발랐어.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너가 조금... 직접? 조금 떨어졌어. 읽어 달라는 거야? 뭐야? 어? 뭐야? 멈췄어. 쯔이 멜프 스포. 멜프? 응. 스포 많이 했는데. 뭐라고 스포했어? 하면서 나도 신났다. 그리고 좀 뭐해? 모모님 멜로디 프로젝트 봤어요. 아, 봤어요. 저도 봤어요.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세이 하이 필리핀. 필리핀 하이. 필리핀 하면 저는 진짜 무조건 콘서트 생각나요. 맞아. 진짜 호응이 너무 좋고 팬분들이 진짜 너무 뜨겁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윙크해주세요. 하나 둘 셋. 같은 척 했다. 이쪽 할 수 있어? 응. 하나 둘 셋. 말레이시아 팬분들도. 지금 이 소리는 버터가 열심히 껌을 장난감이야? 씹을 수 있는 그런 장난감. 버터 펴서 엄청 꺾어서 씹어. 말레이시아 원스 안녕. 홍콩 원스 하이. 버터가 코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잡는 게 좋아.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것은? 아, 나도 그거 봤는데 댓글. 하나, 둘, 셋. 나 이거 못해. 먹고 싶은 거 말고 마시고 싶은 것도 돼요? 응. 그래. 잠깐만. 생각했어? 오케이. 아, 근데 나 두 개 생각나는데? 그러면 두 번 얘기하자. 어때? 그래.
하나 둘 셋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또? 또? 그리고 근데 진짜 요즘 내가 먹고 싶은 것들 언니 언니도 배설이냐? 언니도 배고파해. 나만 아니었어. 우리 다 밥을 안 먹었어요. 아, 나 먹었는데. 아, 그래? 왜 그래? 네, 저는 요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 얼마 전에 짜장면 먹고 싶어서 짜장면도 시켜 먹고. 아, 너였어? 응. 나 너가 짜장면 시켜 먹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 오랜만, 나 진짜 오랜만에 혼자 시켜 먹었어. 그리고 들깨 칼국수? 들깨 칼국수? 아니야, 칼국수. 수제비? 수제비. 아, 나 완전 좋아. 진짜 맛있었어. 들깨 수제비. 곱창. 제가 유난히 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음식 중에 하나가 곱창이에요. 너무 그 씹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나도 완전히 다 씹혀서 뭔지 알지? 약간 질긴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어떡해. 물 드실래? 괜찮아. 쭈이는 냉미녀예요? 온미녀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나는 차가운 아니면 언니가 생각했을 때 어때? 너? 아, 이게 말을 안 할 때? 그냥 얼굴만 보고? 나도 모르겠어. 아니면 평소에 쭈이 모습이 온미녀라는 거에 냉미녀는 아니면 그냥 진짜 그냥 딱 쭈이만 봤을 때? 이거 너무 달라요. 쭈이 평소 모습이냐 아니면 진짜 얼굴만 딱 봤을 때. 평소 모습은 약간 정수? 정수 미녀라고 해야 돼? 정수. 근데 내가 말을 안 하고 그 데뷔하기 전에 데뷔하기 전에 내가 말 더 없었어. 그래서 말 안 할 때 아니면 웃지 않을 때 되게 차갑게 느껴졌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되게 좀 거리감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현 언니는 온 온? 애매한 것 정수민인가 봐. 근데 나는 물 마실 때도 정수로 마셔. 냉으로 안 마셔. 너 냉으로 마셔? 아니, 나 따뜻한 거. 아, 나도 따뜻한 거 아니면 정수. 근데 보통은 정수. 무조건 냉으로 안 먹는 거 같아. 냉은 스무디만? 왜냐면 배가 너무 차가워지면 좀, 그쵸? 배가 따뜻해야 맞아. 좋은 느낌인데. 맞아. 그리고 따뜻한 물이 또 몸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원래 좀 잘 차가워지는 편이어서 더 차가운 거 마시면 안 돼. 너도 그래. 나 손발 진짜 차가워. 나도. 그리고 쭈이가 추위 진짜 많이 타잖아요. 맞아. 저도 그래요. 저도.
물 마시고 올게요. 그래. 바로 든든든든 갈아야 되는데 안 갈았어요. 다 썼어요. I'm stage. 갈아볼까? 이거 아 저희 일본에 엠스테이션 나가면 항상 이 휴지를 기념으로 주셨거든요. 맞아. 엠스테 나가는 진짜 엠스테에 나가면 뭔가 다들 멤버들이 긴장하더라고요. 이게 생방송이고 뭔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특히 처음 엠스테 나갔을 때 다들 맞아. 진짜 엄청 떨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인형의 그 박자 세는 그게 1, 2, 3 네, 그게 되게 뭔가 더 떨려요. 한국 인이어에는 박진영 PD님 목소리로 1, 2, 3 콘서트 아니야 3, 2, 1 어 그렇게 하고 일본은 딱 이렇게 시작해. 맞아. 저희만 들릴 수 있게 인이어 소리에 그렇게 들려요. 가야 화났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 쯔이는 무슨 맛 제일 좋아해? 나는 딸기 요거트 아니면 녹차. 녹차 좋아. 피너. 아 민초 좋아해? 어 좋아해. 좋아해? 많이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젠 그냥 좀 줄였어. 그냥 좋아해. 예전에는 많이 좋아했는데. 좋아하긴 좋아해? 응. 너 돈 주고 사 먹어? 가끔 평소에? 아니면 가끔. 있으면 먹어? 가끔 시켜서 먹어? 민트 초콜릿? 응, 사 먹은 적 있어 최근에. 아 그래? 아니 나도 데뷔 초에는 그러니까 어렸을 그냥 나는 초콜릿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민트 초코도 그냥 같이 좋아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나도 조금 근데 싫어하지 않아. 어 싫어하진 않는데 좋아하진 않아. 맞아. 어 근데 내가 최근에 그걸 본 적 있어. 민초단 뭐 좋아하는 아이돌? 그래서 기사에 누구 있어? 우리 트와이스 멤버에 나연 언니랑 사나 언니랑 나랑 너도 있었나? 아 진짜? 어 그래서 그 기사 보고 아 내가 옛날에는 민초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싫어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막 좋아하진 않다 뭐 요 정도 지금은 정점. 뭐 나도 나도 그렇게 좋아하지. 그렇게 좋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댓글 읽어주세요. 뭐라고 하는지. I love you, 다현.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나연은 지금 진짜 브이앱 하고 있어? 그런가 봐. 터키 팬 원스. 벌써 10시가 넘었어. 우리 40분 했어 브이앱. 난 처음에 10분 정도만 빠르다. 하고 응. 원스한테 얼굴 보여주고 잘 지내고 있냐, 우린 잘 지내고 있다 브이앱 끼고 싶었는데 아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러브 유 주희 I love you. I love you. 너무너무 좋아해요. 다츠. 애교 만들 수 있어요? 주희 애교 만들 수 있어요? 애교? 네. 난 못해. 팬분들이 팬이 어떤 팬분께서 물어봐줬어요. 애교를 만들 수 있나요? 이렇게. 애교? 네.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우리 알고 있는 거 뭐 있지? 알고 있는 거? 이거 브링 이거랑. 이거 많이 시켰었는데 이거. 이거랑. 그리고요. 이거 기본적인 거? 기본적이네. 어렵네 애교 만드는 거. 애교 한번 만들어봐요 쭈야. 쭈야 할 수 있다. 어떡해. You can do it. 한 거예요? 아 진짜 모르겠어. 그쵸. 샤샤샤도 있었죠. 이렇게 스위치 딱 누르면 아.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아니 다른 버튼 눌렀는데. I miss you. Miss you. I. I. 어떤 방금 봐서? 이제 코. 데크? 왜? 그? 그렇지 그? 좋아하지. 좋아하지. 미안해 없다. 우리 아리는 자기 기분 내킬 때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그런다. 간식이 있으면 무조건 하는데 간식이 없으면 안 해. 기분 안 내키면. 근데 버터는 다 안 해. 맞아. 우리 아리랑 버터는 카야는 똑똑해. 시험 있어요. 응원해주세요.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의 TMI. 제가 사실 그렇게 일찍 자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일찍 누워도 잠이 안 들어. 그래서 근데 어제는 한 새벽 2시쯤 잤나? 그래서 오늘 스케줄이 그렇게 일찍 출발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늦게까지 자야겠다, 스케줄 출발하기 직전에 일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깼어요. 아침 8시, 8시에 깼어. 진짜? 어. 어떤 소리? 약간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모르겠는데 사운 것 같이 이렇게 네 잘 들렸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아까 그 중국어? 안 읽어도 돼. 오케이. 원스가 인터뷰해 주세요. 재미있는 질문 부탁드려요. 안 그러면 저희 안녕해요. 협박. 안 그러면 인터뷰 타임. 안 그러면 저희 가요. 안녕. can't stop 불러. I can't stop me, can't stop me.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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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아 이거 우리 안무 맞출 때 처음에 이거를 이거는 고정하고 여기만 하냐 아니면 둘 다 움직이냐. 처음에는 이게 시안에는 약간 떠는 게 있었어요. 그 리듬. 맞아. 여기 근데 우리는 여기 포인트 맞아. 골반이랑 같이 그랬었지. 또 뭐 있지? 일단 앞다운도 있어야 돼. 진짜 어려웠어 맞출 때.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쫙 펴야 돼요. I can stop me, can stop me. 이것도 어려웠어. 뭔가 누구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맞췄어. 근데 또 너무 이렇게 손만 움직이면 안 되고 되게 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또 뭐 있지? 안무? 뭐 나는 모행모 진짜 힘든 것 같아. 은근히 필 스페셜도 그렇고. 맞아. 모행모. 아 우리 그것도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거 이것도 캡처했을 때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잖아. 뭐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 빠바바밤밤 하는데 이 치는 박자가 여기서 멈추냐 여기로 내리느냐 이게 다 달라가지고 뭐하네 무조건 이 각도야 돼요. 맞아. 뭐 빠바바밤밤밤밤밤밤밤 거기랑 이런 디테일 원스 다 보이셨나요? 저희 열심히 나중에 좀 긴장 풀려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첫 방은 잘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무 영상 보시면 네
하지만 나중에 또 다시 공연 무대나 그런 콘서트 있으면 저희 또 다시 초심을 잊지 않고 다시 그거를 맞추거든요. 잘 보였어요. 다행이다. 지아 계속 말해줘요. 네. 페이스북에서 생각하고 있었어. 어떤 디테일 있었나 춤에. 아, 사라져도 할 때. 사라져도 사라져도 할 때 사라져도 이 자 사라져도 할잖아요. 어. 근데 사 이렇게 풀어버리는 멤버도 있는 거야. 사라 이렇게 사라져. 근데 끝까지 사라져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사라져도 이렇게. 맞아. 그 순간도. 사라져도 이 X자. 그리고 배럴. 난 배럴이 역대급인 것 같아. 배럴. 일본 맞아. 앨범 가장 최근에 나온 거죠? 배럴이. 배럴. 와우. 펜시 유 펜시 괜찮지 않았나? 펜시? 펜시는 잘 맞았죠 저희. 사랑해 사랑해. 나로 바꾸자 배웠잖아요. 알려주세요. 나로 바꾸자? 여기서? 근데 이거는 상체보다 하체를 진짜 많이 써. 아 진짜? 약간 나 우리는 약간 뭔가 이 손 던자기만 속에서 힘줘야 되잖아. 뭔가 그런데 이거는 그냥 계속 약간 기본 안무 하는 느낌? 유산소에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막 계속 이런 토끼춤 기본 안무 같았어. 든든든 아. 아 그리고 든든든든 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좋아. 아 진짜? 나도. 어. 근데 아 하고 바로 가면 안 되고 아 유지 끝까지 지켜주고 여기로 가야 돼. 나는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후 아 그냥 이렇게 했거든. 근데 멈춰야 돼. 아 이렇게 가야 돼. 땡땡땡. 아. 그리고 이거 간주 부분에 토끼춤 할 때 알지? 90도. 아. 이렇게 진짜 이런 디테일. 그리고 약간 이렇게 가야 돼요 몸이. 옆으로.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차는 게 있거든. 아. 그럴 때도 다리를 쫙 펴줘야 돼요. 딴딴 짠. 이때는 이 어깨랑 골반이 만난다는 느낌으로. 아.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수줍은 느낌이래요. 수줍은. 자, 수주. 이때는 그 가슴을 이렇게. 자 제발 나로 바꾸자. 어깨랑 골반이 만난다는 느낌으로 수줍 수줍 돌려주고 가슴 제발.
제가 아는 디테일은 여기까지. 그럼 또 또 뭐 질문 있었어? 다음 생은 남자 아니면 여자? 다음 생? 이런 댓글이 있었어. 아, 다음 생엔. 근데 다음 생에 난 다음 생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질문을 했으니까 원스가 댓글에 만약에 다음 생에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근데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전제하에 사람으로 안 태어날 수도 있잖아. 그냥 단순하게 만약에 오케이 오케이 다시 오케이. 태어난다면 남자 아니면 여자? 너무 깊게 봤어. 나는 여자로 살아봤으니까 남자로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나도 남자. 그리고 1번 엉컨 아주 아주 살짝 스포. 아주 아주 살짝 스포만 해드리자. 아주 아주 살짝 스포. 너무 많은 거. 너무 많은 스포. 여기까지. 아 그리고 이것도 있다. 맞아 맞아. 스포. 그리고 진짜 완전 대박 스포. 빰빠밤빰. 여기까지. 그건 뭐지? 알고 하는 거야? 모르지. 알 것 같은 모르고 모르는 느낌. 우리 진짜 딱 한 시간 되면은 딱 빠이 할까? 좋아. 뭔가 그거 맞추고 싶어. V앱에 다시 보기 뜨잖아. 그럼 뭔가 1분 뭐 2초 뭐 어쩌고 몇 이렇게 말고 그냥 딱 진짜 1분 1시간 그냥 빵빵 이렇게 딱 떨어지게. 오케이. 지금 1분 1시간 되자마자 빠이빠이 하는 거야? 응.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또 곧 만날 거니까. 네. 그럼 만나요. 만나이마쇼. 3월 6일. 어떤 원스가 1시간 놓치면 2시간. 안 돼. 지금 지금 딱 1분 남았어요. 이번 한 주도 원스 힘내고 잘 행복하게 가치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지금 30초 남았는데 인사 곧 드릴게요. 우리 곧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언스도 고마워요. 잘 자요. 씻고. 좋은 꿈 꿔요. 굿나잇. 안녕. 안녕. 진짜 딱 명령해. 안녕. 안녕. 야, 지금이야. 지금이야.